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로 제가 5월 4개월 차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느꼈던 점이랑 오시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워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 워홀을 오기 전에 좀 단점 같은 거를 많이 알고 오지를 못했어요. 워홀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보면 거의 좋은 얘기들? 약간만 들여다봤을 때는 뭐 해외에서의 1년 살이, 미국 여행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도 늘것 같고,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글들과 영상들을 저는 많이 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두 배로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단면적인 것들만 보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느낀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점을 그래도 알고 오시면 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워홀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워홀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외롭다는 거였어요. 사실 외롭다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거든요. 겪어보니까 타지에 연고 없이 느끼는 외로움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학원을 가거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면 친구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 혹은 코워커들 이렇게 말고는 친구 만들기도 정말 힘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외롭다고 말을 해도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화번호부에 번호가 없어요, 여러분. 날씨도 밴쿠버가 비가 많이 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갔지만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너무너무 많이 오고, 제가 11월 달에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말고 나머지 6일은 다 비가 왔었거든요. 이 우중충한 날씨가 저의 이 무드에 직격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정말 심심합니다. 가게나 상점들 문이 한 7시, 8시, 아니면 9시. 이 정도가 되면 문을 닫아다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심심해. 할거 없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배가 불렀었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하게 됐어요. 늦게까지 오픈하는 놀거리들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 비싸고 거리가 멀어요. 외식비, 식료품비, 대망의 렌트비. 집값이 정말 미쳤어요. 작은 룸 하나를 렌트하는데 800불 정도는 기본이에요. 외식 한번 하면 세금에, 팁에 한몇주 전에 아는 언니랑 한국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에 요만한 병맥주 한 병, 순두부찌개랑 쭈꾸미 볶음 네 개를 시켰는데 한 사람당 4만 5천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택스를 더하고 팁을 더하다 보면 외식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고정 지출로 나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언제나 당하기 쉬운,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면 좀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의 사정을 더잘 알기 때문에 뭘 이용을 해먹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풀타임잡을 워홀러 분들께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풀타임잡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요. 왜냐,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늘 이렇게 언어를 한번 통역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에너지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풀타임잡이 끝나면 늘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바퀴가 빨려가지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풀타임 잡이 끝나면 한 4, 5시? 그러면 겨울 밴쿠버는 해가 이미 져 있어요. 늦게까지 여는 펍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쉬다 보면 다음 날이 또 밝아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은 흘러가고요. 주말은 토요일 날이니까 늦잠을 자고 싶잖아요.
늦잠을 자요. 그럼 또 반나절이 가 있고 결국에 저한테 남은 시간은 이 토요일 반나절 아니면 토요일날 일찍 일어났다 치면 일주일에 2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 2일 동안에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에너지가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었던 거고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일과 함께 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캐나다의 장점으로 여유롭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여유롭다는 걸 조금 단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느리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서류를 제가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뽑편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정부에 표표를 붙여가지고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을 하자면 기본 30분은 기다렸어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를 했을 때 제일 빨리 연결됐던 게 30분이었고요. 1시간 반까지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말을 들어보면 정말 바쁜 성수는 2, 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워홀이 조금 잘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성격이 느긋하시고 아웃도어 스포츠 좀 하이킹 혹은 스키 이런 것 좀 좋아하시고 천천히 자연자연한 그런 생활을 꿈꾸신다면 캐나다가 정말 적합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안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한국의 빠른 일처리에 배달 음식 즐길 거리에 익숙해지신 분들 캐나다가 정말 지겹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단점들을 많이 나열을 했지만요. 이 속에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든 만큼 여러분 깡이 세지는 것 같아요. 멘탈이 세진다고 해야 되나?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막 이렇게 울고 그랬을 것 같은 일들도 지금은 그렇구나 좀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돈을 모으거나 영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집을 구하고 잡을 구하고 또 거기에 영어로 손님들과 소통하고 이 적응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코핑 메커니즘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8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아남는다고 적응한다고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몇 개월을 제대로 즐기면서 보내지를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3개월 버텨보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다면 그 다음 목표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5월 초반에는 너무 본인을 안 가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세요. 안녕!